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의 주제가 또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진리를 또 전하고 또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가 누구이며 또 믿음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또 전하는 이런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것을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또 성도들이 왜 우리가 구원에 또 구원받은 자를 왜 자꾸 말씀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으로 사명으로 떠나서 교회에 다 분야마다 자기네들이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 또 주방 봉사, 교통 봉사, 또 여러 가지 교우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한담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제자인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바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 밖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타종교를 믿다가 또 낙심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 형편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전도의 메시지가 아 자기 자신을 부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누군지 알고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하는 복음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또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냐면 아이고 오늘도 또 외치네 저 사람 시끄럽다 오늘도 와서 왜 맨날 하나님 예수님 내 복음을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저 사람은 맨날 와가 저런 식으로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훌륭하고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전도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 매미 소리, 여름 되면 매미가 맴맴맴맴 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매미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전해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주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주의 말씀을 섬기고자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물질도 권세도 때가 되면 그것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서울이 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고도 어렵지만 어렵고도 쉽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 나아가면 쉽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다가 아 이거 내하고 너무 안 맞는데 아 나 이렇게는 못 사는데 못 지키는데 한두 가지는 지켜도 나머지는 지키지를 못하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라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교회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수시로 물질도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니까 남에게 도움을 전혀 베풀지 않고 내 돈이니까 내가 벌어 내가 힘써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예상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 하나라도 내가 내한테 있으면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을 내서 주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고 주님께서 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보고 기도하는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맨날 밥 먹을 때 주기도 기도를 해서 주기도문도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 최고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요. 내 것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다 살고 있는데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달라 하며 기꺼이 도와주고 물질도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내가 정말 그 돈을 빌려줘서 내가 굶어죽지 않는 한, 내가 어느 정도 여유로운 물질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볼 수 없고, 예수를 껍데기만 믿고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주님이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고, 또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 것을 지켜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도 오늘 있다가 내일도 없어질, 우리는 아주 하루살이와 같은 내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전부요,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해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얼마나 주님의 주관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삶에, 내 삶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모든 권원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것이 아까워해서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이 있거나 어저께 있거나 어려운 형편의 처지의 사람들 보고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 예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이 주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잘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의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실 때, 와,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너무 잘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똑바로 살 때도 있지만 조금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정말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늘 기도와 평안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왜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확실히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고 절대로 주님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믿음, 헛된 그 사상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은 우리 예수 안에서 과감히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위해요.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어떠신지 아닌지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또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것을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시켜 주셔서 하나님 구별된 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구할 때에 참 기쁨과 또 평안을 주시는 입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5절에도 내가 이 땅으로 돌아가며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오게 하시고 복음의 모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바울 선지자만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할지라도 우리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내 믿음 또 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앞에 할 나라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멸류관과 상급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간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또 성경 구절을 또 대면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뜻들을 나타내는 아주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하기 전까지 우로나 자로나 척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상급과 멸류관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단들, 마귀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 사탄들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과 또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에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하루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